예,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탄핵에 대한 임대 또는 권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봤겠지만 한번더 이렇게 제가 체크한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을 보면 그 계정 과목으로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의 소프트웨어, 뭐 라이센스, 저작권,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권부터 영업권은 이제 중요 표시가 필요합니다. 예. 영업권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益을 나타내는 자산. 가로 있는 내용은 좀 알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영업권을 좀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권을 좀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그 기업, 그 기업 인수합병하려면 웃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하겠지만, 인수 합병하는 걸 이제 사업 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추가로 주는 웃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업 매수 웃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예, 권리금,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기타에다가 하나를 좀더 써놔보세요. 권리금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임차 권리금. 이것도 무형자산입니다, 여러분. 임차 권리금도. 이쪽은 이제,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는 이제 권리금이고, 이거는 임차하면서 주는 이제 권리금이죠. 예, 임차해서 쓰는데도 이제 권리금을 줄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빌려 쓰는데 그 전에 있는 사람이 장사를 아주 잘하면 거기에 따라서 권리금도 달라가라고 그러면 그건 임차 권리금이고 근데 이쪽은 이제 그 기업을 갖다가 매수하는데 그 기업이 좋은 위치에 있거나 그 다음에 우수한 고객을 가지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흔히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할 때, 즉 사업을 결합시킬 때 주는 그 웃돈을 영업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임차해서 가게를 임차해서 쓰는데 거기에 따라서 웃돈을 준다면 임차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임차 권리금도 무형자산입니다. 보기에 나와요. 보통 이런 문제 풀면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내용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 회사는 좋은 위치에 있고, 우리 회사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영업권을 만든다는 거는 피합리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요,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 정도, 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발비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해당되는, 만들고 있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자산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산으로 개발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개발비 이런 계정과목으로 해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정과목 다시 한번 볼까요? 영업권, 인수합병, 즉 사업결합시에만 영업권으로 이식할 수 있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시공신환권, 의장권, 상표권, 그 다음에 개발비 이용권을 만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저작권, 그 다음에 뭐 임차 권리금 다 하나 써놓으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웃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자본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고 회사를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 자본이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돈을 더 많이 줬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돈만 주고 인수해야 되는데 더 많이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영업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다른 자산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하고, 당연히 그 원가는 공정가치 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취득 시 원가는 구입 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를 취득 원가에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똑같잖아요, 이런 거. 예. 그리고 뭐 매입하는 차감하고 혹시 수입과 관계되는 거라면 수입 관세를 포함시킨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 예, 다시 한번 좀 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개발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드는 그 무형자산은 회사가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단계를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합니다.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연구 단계는 연구하는 게 주 목적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는 그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비용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구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죠. 경상개발비. 경상 또는 이렇게도 연구개발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근데 어쨌든 간 처리하는 거예요. 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일정한 요건을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고 판매하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런 요건은 모두 충족할 때, 그럴 때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무형자산으로. 따라서 연구를 계속하고, 연구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진척돼서 개발까지 이제 진행하면, 그 개발된 것을, 개발까지 진행해가면서 그 개발된 것을 보면서, 이거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용화 시키면 팔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팔릴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샘플 제작을 하고 그 상용화 시킨 물건을 좀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아마. 그 개발에 성공이 되면 그 개발된 것을 상용화 시킬 수 있도록 또 이제 제작을 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 회사의 노하우가 집적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그 노하우는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무형 자산 쪽에 속하는 거고, 이러한 노하우들은 집약된 이 노하우들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 있으니까 자산으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그 무형자산 원가는 그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최초로 충족했을 때, 그 발생한 지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 이거 일관적으로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해서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라고 인식을 하려면 이 일정 요건 가로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개발비로 인식하는 거다. 실기시험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할 거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개발비 쓰면 되는 건데, 이론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거, 이런 단어가.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유형자산편하고 아주 유사해집니다.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 후에 그 뒤에
취득하고 나서 또는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발생된 지출은 이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이게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는 앞에서 그 본대로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된다는 거는, 기업의 미래 경제 조직이 기업이 위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 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이 들어가면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는 거고, 예, 그러지 않으면 다 이제 또 비용적 지출을 처리합니다. 이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잘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똑같이 유형 자산하고 똑같이 그걸 처리해 나간다. 그 다음에 삼각 기관과 삼각 방법도 좀 보겠습니다. 무형 자산의 그 삼각 기관은요, 이게 좀 중요한데,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년 체크. 그 다음에 삼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고, 그 삼각 방법은 유형 자산처럼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다만,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뭘 써야 된다? 예, 정액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20년하고 이 정액법, 예, 정액법을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이제 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미래 경제적 교육이 획득되는 그 기간을 결정하는 거고요. 경제적 교육. 그 다음에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 기간을 이제 말합니다. 내용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짧은 기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으로. 짧은 기간에다가 이렇게 밑줄. 가끔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20년.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이 없으면 뭐라고요? 정액법. 이렇게 하면 공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잔존 가치에 대해서는 무형 자산 형체가 없다니까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이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경제적 내용 요인수보다 짧은 삼각기간을 정한 경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쓸것 같은데 그 무형 자산을 5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삼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또 단서가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제3자가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용 요소보다 짧게 잡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시험 보실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예. 정액법을 쓴다. 그다음에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들어 있어서 무형 자산 계정 과목 뭐 특허권이라든가 개발비 뭐 이런 걸 주고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주고요. 내용연수만 가르쳐줘요. 뭐 5년 이렇게 가르쳐주고 감가상각을 하세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지가 제시가 안 됐죠. 그런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정액법을 하는 거고 잔존가치도 제시가 안된 거거든요. 그럴 땐 없는 것으로 해서 예, 시험 문제 응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요. 무형자산은 이제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직접법하고 간접법으로 할수 있는데 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산 세무 시험에서는요. 직접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법에 감가상각을 이렇게 알아두세요. 물론 이 감가상각을 자동 결산분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만 넣으면 되겠지만 혹시 이게 수동으로 하거나 이런 문제 이렇게 대비해서는요 이 직접법에 분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비유동 자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시고 기타 비유동 자산을 보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장기 매출 채권,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임차 보증금, 부동과 수표,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전세권,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 아까 위에서 말한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장기 선급금, 장기 선급비용, 전신전환 가입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임차 보증금과 부동과 수표예요. 나머지는 그냥 1호원에만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거 1호원에만 그냥 보기에 나오는 거고, 보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보기에 등장하면 이게 기타 비동자산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실기 이론 다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 동산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죠.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에 그다음에 월세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보증금이 바로 임차 보증금이고요.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받는 돈, 돌려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고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게 자산에 속하는 거고
자산인데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죠. 그래서 기타 비동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과 수표는요. 어음이 부도가 되거나 수표가 부도됐을 때 그때 입시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입시적으로 쓰는 거.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부도되었다 이런 말만 있으면 부도원과 수표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부도가 되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한다 이럴 때는 대손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도가 되었다 이런 말만 나오면 이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부도가 됐다는 거는 회사가 그 돈을 갖다가 부도가 됐다고 그랬을 때그 회사가 자금 그 부도가 된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통장에 계좌가 비어가지고 자금을 지급을 못하면 부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됐다는 거는 무조건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도가 되면 그 부도가 됐다는 말은 그 회사가 발행한 어음하고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다 제시를 했어요. 만기가 되거나 또는 수표 같은 경우는 그 수표 발행일에 맞춰서 그날부터 돈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봤는데 그 회사가 발행한 그 어음과 수표의 그 지급 가능한 계좌를 조회해봤더니 잔액이 없으면 지급을 거절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잠시 대금이 입금이 안 돼갖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냥 부도가 됐다 그러면은 아직 대손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부도를 잠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계정이 부도원과 수표입니다. 단, 그 부도가 된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대손 처리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해서는요, 세법은 이 부도가 된 거에 대해서는 6개월 경과 후에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참고해 봤을 때, 문제 푸실 때는 이제 부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그냥 처리하시면 되고,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소급권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이므로 이제 거래처도 집어넣고, 임차보증금도 채권이니까 거래처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